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점점TV입니다. 오늘은 트루 유틸리티에서 나온 다용도 칼 하나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캠핑이나 낚시용으로 들고 다니시기 좋은 사이즈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. 금액이 한 11,000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제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어서 담뱃각을 넣어 다니시기에도 좋다고 얘기를 하네요. 그래서 뭐 캠핑이나 이제 낚시 같은 걸 가시면 물 같은 거에 담뱃각이 많이 젖지 말라고 이렇게 방수 플라스틱 케이스가 기본적으로 포장지에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합니다. 제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의 칼이고요. 전부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견고하게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기능이 6가지가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칼도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격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격이 거의 없고요. 그리고 밑에서 이 부분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칼날을 잡아주기 때문에 접힐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나중에 칼날을 다시 접으실 때는 이 부분을 위로 제끼셔서 이렇게 칼을 접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육각 볼트를 풀고 쪼으실 수 있습니다. 12mm, 10mm, 8mm, 6mm, 4mm 이런 식으로 십자머리 볼트를 쪼고 풀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일자 드라이버,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풀고 걸 수 있는 이제 퀵그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낚시하실 때 엄청 유용한 건데 비상용 칼이라고 여기에 후크처럼 되어 있는 칼날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낚싯줄 같은 거를 여기에다 고리를 걸어서 탁 제끼면은 바로 끊어지게 쓸 수 있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칼날로 되어 있는데요. 이렇게 비상용 칼이 이쪽에 보시면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3.5cm까지 잴 수 있는 줄자가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병따개, 이렇게 딸 수 있는 병따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캠핑에서 뭐 간단하게 하나씩은 들고 다니셔도 괜찮을 만한 칼이고요. 내구성도 굉장히 강해서 이제 금속 재질로 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고요. 뭐 이런 칼날 같은 경우에야 나중에 칼이 무뎌지거나 하면 갈아 쓰시면은 무방하니까, 칼날이 지금 5.5cm거든요. 그래서 쓰시기에도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요 캠핑용이나 낚시용으로 쓰실 수 있는 다용도 칼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. 모델명이 TU573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. 트루 유틸리티에서 나오는 TU573 칼을 검색해 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캠핑용, 낚시용, 다용도 칼이었습니다. 체험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